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역사가인 반데르바르데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학자들이 쓴 정수론 교과서에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유래했다고 제안하죠. 이 알고리즘은 크니독스의 에우덕서스에 의해 알려졌을 겁니다. 유클리드와 아리스토텔레스도 엔티페어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에우덕서스 이전에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인도와 중국에서도 독립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주로 천문학에서 발생하는 디오판토스 방정식 문제를 해결하거나 달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죠. 수학에서 디오판토스 방정식은 정수계수를 갖는 두 개 이상의 미지수로 구성된 다항 방정식입니다. 주로 정수에만 관심이 있죠. 미지수보다 방정식이 적은 문제입니다. 간단한 부정 방정식에 해당되죠. AX 플러스 BY는 C, 그리고 여기선 A, B, C는 정수해야 되죠. 이 디오판토스 방정식은 C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인 경우에만 해를 갖습니다. 달리 말하면 C가 AB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만 정수인 해를 갖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수인 해가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미 하나의 해를 알고 있다면 다른 해를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3x 플러스 5y는 4인 경우에는 x는 8, y는 마이너스 4인 해를 갖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해를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자, 일단은 해를 이미 알았다 가정합시다.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선으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점 8,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경우죠. 자, 3x 플러스 5y는 4라는 직선을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건 x가 5만큼 증가할 때 y가 3만큼 떨어진다는 소리죠. 다시 x가 5만큼 줄어들 때 y가 3만큼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미 8코마 마이너스 4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울기에 맞춰서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5, 마이너스 3 기억하죠? 5를 더하고 3을 뺀다. 다시 5를 더하고 3을 뺀다. 자, 이번엔 반대로 마이너스 5, 3 5를 빼고 3을 더하는 거죠. 5를 빼고 3을 더합니다. 기울기가 어렵다면 크로스를 기억하셔도 됩니다. XY에 반대되는 개수를 더하고 빼는 거죠.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는 겁니다. 여기서는 X에 반대되는 Y의 개수 5를 더하면 Y에는 X의 개수 3을 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크로스. 반대되는 것을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뺀다. 일반화하면 알고 있는 해를 X1, Y1이라고 하면 다른 해는 X1 더하기 BK, Y1 마이너스 AK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K는 정수입니다. 여러 번 더하고 빼도 상관없었죠. 자, 보통은 최대 공약수로 약분해서 수를 조금 더 작게 한 후 연산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해를 하나만 어떻게든 구하면 나머지 해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그 첫 번째 알아야 하는 해를 어떻게 구할까죠. 이때 바로 우리가 전편과 전전편에서 익힌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자, 어디 한번 해보죠. 3x 플러스 5y는 4는 3과 5의 최대 공약수가 1이므로 정수인 해가 존재합니다. 아까 위에서 봤죠? 편의상 큰 거부터 5y 더하기 3x는 4로 쓰고 시작하도록 하죠. GCD 53은 GCD 32가 되고 GCD 21이 됩니다. 그리고 목도 쓰라고 했죠? 몫은 1, 1, 2가 됩니다. 전 영상 연분수 할 때 했던 거죠. 여기에 1, 0, 0, 1이 추가됩니다. 다시 한 번 더 1, 0, 0, 1이 추가돼요. 이것만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같은 줄의 수와 몫을 곱한 것을 위의 값에서 뺀다. 다시 곱한 걸 뺀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 한번 해보죠. 1, 0, 0, 1이었으니까 1과 0을 곱한 것을 위에 1에서 뺍니다. 다시 1과 1을 곱한 걸 위에 0에서 빼죠. 한 번 더 1과 1을 곱한 걸 0에서 뺍니다. 한 번 더 1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걸 1에서 뺍니다. 이렇게 숫자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제일 아래 거를 볼까요? 제일 아래 걸 보면 5y 더하기 3x는 1, 다시 3x 더하기 5y는 1의 해가 2,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3x 더하기 5y는 1이라고 했을 때 그 1은 바로 GCD 1일 때 1입니다. 뒤에 거죠. 나머지였습니다. 자, 그럼 그 위에 식도 보면 5y 더하기 3x는 2, 다시 3x 더하기 5y는 2의 해가 마이너스 1, 1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것도 3x 더하기 5y는 3의 해는 1, 0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렇게 배조항 등식 5y 더하기 3x는 1의 해가 2, 1인 것을 구하면 5y 더하기 3x는 4의 해는 그냥 4배만 하면 됩니다. 8, 4인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아까 배운 방법으로 다른 모든 정수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세기 인도 수학자 아리아바타는 이 알고리즘을 구타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디오판토 수방정식을 분쇄 또는 절단해버린다라고 경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썸네일에서 봤던 139x 더하기 193y는 4를 구하고 끝내도록 하죠. 당연히 편의상 193y 더하기 139x는 4라고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GCD 193, 139, GCD 139, 54, GCD 54, 31, GCD 31, 23, GCD 23, 8, GCD 8, 7, GCD 7이 되죠. 목도 쓰라고 했죠. 1, 2, 1, 1, 2, 1, 7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아까 배웠던 걸 하죠. 뭐죠? 같은 줄의 수와 몫을 곱한 것을 위의 값에서 뺀다. 같은 줄의 수와 몫을 곱한 것을 위에서 뺀다. 이걸 반복하면 숫자를 다 채울 수가 있죠. 결과론적으로 나온 마지막 x, y는 25, 18인 걸 알 수 있죠. 배조항 등식 139x 더하기 193y는 1의 해가 25, 18인 것을 알았으니 139x 더하기 193y는 4의 해는 4배하면 되죠. 100, 7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끝으로 다시 문명과 수학 13편 아리아바타 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